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좀 징그러운 거지만 그동안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이게 이름도 제일 몰랐던 거고요. 솜깍지 벌레네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전에는 퇴치를 제대로 못 시키고 오래전에 그래서 다 뽑아 죽여버리고 뭐 화초들을 다 포기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키우면서 작년 10월인가? 그러니까 한 8개월 전쯤에 샀던 그 화초 때문에 온 화초가 다그 호야에 옮기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이게 새로 산이 로튼 디 플로라 호야도 지금 감염됐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요. 그동안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방세제나 무슨 소주 뭐 이런 여러 가지 혹시 아까 유한낙스 같은 거 타가지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 식초예요. 식초를 뿌리면 이 화초도 죽고 벌레도 죽어요. 원액을. 저는 무서운지 몰랐다가 예전에 한번 그 뿌려놓고 2시간 뒤에 와서 물로 막 헹구고 그랬는데도 화초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 칼라레스틱 기사 공부할 때 일단 필기만 합격하고 나서 나중에 그 2년 동안 공부하면 되지 뭐 이랬는데 못하고 다른 일로 바빠서 결국 못했는데요. 필기만 합격했던 재료는 남아있는 칼로리스트 기사 공부할 때 쓰던 붓이에요. 이 붓에 식초를 묻혀서 여기에 이 끔찍한 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게 솜깍지 벌레라는 거거든요. 이 솜깍지 벌레를 이렇게 요 붓이 가장 얇으면서 이렇게 퇴치시키려고요. 이 뒤에도 있을 거예요. 이러면 들이 여기 지금 안경을 꼈더니 잘안 보이네. 요것들 여기다 퇴치시키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여기 또큰거 보이네. 요거요. 이게 솜깍지 벌레요. 이렇게 아예 제거하고요. 이거 여기 큰거 있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작년 6월에 꽃폈는데 지금이 7월인데 꽃이 안 펴요.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감염됐네요, 얘가. 전에는 뿌리에 있는 걸로 했는데요. 얘물 주려고 일단 얘를 이걸로 다 이렇게 여기 솜깍지벌레들이 이상한 공생이에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게 있고, 끈적끈적 하면서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게 있고, 이게 움직이는 이 벌레도 있고. 여러분, 이 솜깍지벌레,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얘 지금 2주일 만에 오니까 물이 다 바싹 말랐잖아요. 근데 요 2주일 전에 제가 한 일이 있어요. 사실 솜깍지벌레는 징그럽긴 하지만, 그래도 걔는 별로 무섭지 않았는데, 제가 셀럼에 총체벌레가 생겨가지고 칼라 그것한테도 옮기고 뭐다 옮기니까 그 총체벌레는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총체벌레를 죽이는 어떤 민간요법을 찾아봐도 다안 보이길래 결국은 그 친환경 농약 같은 그거 총체뚝 뭐 총진 싹인가 뭐 그런 거 사가지고 모든 화초에 다 지금 뿌렸어요. 아니 전부 다 이렇게 하느라고 그 입재된 걸로 토양에 다 살포했거든요. 그러느라고 모든 화초를 다 건드렸는데 여기에도 있거든요. 근데 얘도 없애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처음 써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규조토라는 거에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그 백강균이 남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렇게 하는 방법도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붓이 얇아서, 보이죠? 요 사이에 이렇게 그 아이들을, 솜깍지벌레를 제거할 수 있어요. 여기 이것들이 호야에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있어요.
올해는 지금 제가 호야에 이 벌레 때문인지 제가 더 초조해요. 분명히 작년 6월에부터 꽃 폈는데 지금 봉우리가 네번핀 거가 제일 많이 폈지만 두번핀 거, 세번핀 거, 뭐한번핀 거, 한번 필려다가 제가 분갈이 하는 바람에 못핀 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손깍지벌레를 제거해야지 될것 같아요. 예, 요 거의 제거했다 보는데 아직도 2주일 만에 오면 조금 있어요. 그런가 보면 완벽하게 제거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제거하려고 이 붓과 그러니까 이 식초를 이렇게 묻혀서 붓으로 하나씩 다 일일이 제거하고 있어요. 예, 언젠가 손깍지벌레가 완벽히 퇴치되고 제 호야에 이제 올해 2년 됐죠. 2년 된이 호야에 많은 호야꽃이 피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호야인 이 작은 로톤디 플로라 호야도 꽃이 피기를 바라고 얘네들이 죽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